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생태와 자연에 문화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신정호 아트밸리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 사랑의 온도탑이 재막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전개됩니다. 서고 이동령 선생의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앞으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상훈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생태와 자연에 문화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신정호 아트밸리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신정호 자전거 대여소부터 수생 식물장까지 약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물빛, 사계 등 테마 정원과 습지원, 전망 데크 등이 들어서게 되며 모두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신정호 아트밸리의 기반이 될 지방정원 조성공사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힐링 공간이자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신정호 아트밸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미 조성된 연꽃정원, 생태체험정원과 연계해 2024년 제1호 충남 지방정원 등록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2030년에는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곳이 2024년까지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2030년까지 국가정원 3호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정호 야외음악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고품격 문화예술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정호 주변을 하나의 거대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들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아산 씨. 신정호 지방정원 착공이 그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종에도 세워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서측광장에 대형 온도계가 설치됐습니다.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불을 밝히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전체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올겨울 세종 지역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억 6천여만 원 늘어난 12억 8천만 원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10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욱 힘들어하는 주변들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희망 2023 남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세종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종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중 시민들이 나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광장과 조치원역 광장에 각각 한 개씩 세워졌습니다. 이날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선 개인 또는 법인 기부자의 성금 릴레이가 이어져 나눔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금지도 많이 오르고 또 특히 중서민들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기부한 것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기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나 AR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네이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정보 검색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상생협력과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네이버에서 개발한 공공정보 검색 결과 개선 프로그램을 시에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검색창에 효과적으로 노출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2가 86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400억여 원의 직간접 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2 유공자 시상식과 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축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포럼이 작성한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2 축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3년 만에 대면 축제 재개와 개최 장소 변경이라는 변수에도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권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축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축제 흥미성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축제 만족도 분석에서는 5개 부문에서 7점 만점에 5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관람객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뤘습니다. 천안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시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 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시행계획 4개 분야를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아동참여기구 운영, 찾아가는 아이마음 상담차 이동상담 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우수하게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해 어린이가 꿈꾸고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이동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과 임시정부 주석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2등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앞으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상훈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문화예술인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김우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나이에 깊은 감성을 소화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 트롯 요정 김다연 양. 최근 여러 방송에서도 활약 중인 김 양이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살기 좋고 늘 새로운 세종시 홍보대사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우리 세종시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연이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민선 4기 들어 처음으로 문화예술인 홍보대사 6명을 위촉했습니다. 김다연 양을 비롯해 애모와 남행열차 등 여러 히트곡을 남긴 가수 김수희 씨와 내 나이가 어때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가수 오송근 씨, 그리고 세종시를 제2의 고향 삼아 활동 중인 다문화 여성 가수 김카렌 씨까지 대중가요 부문에서만 4명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진호박과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인 김덕수 씨까지 모두 6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앞으로 세종시를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이렇게 품격을 가진 도시에 홍보대사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를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홍보대사로 특별히 오셨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의 각오와 세종시에 대한 기대 등이 담긴 홍보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송악면 느티장승마을에 건립된 산촌체험관이 운영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았던 마을 주민들이 수익 창출이 되지 않자 운영을 포기한 건데요. 산촌체험관 소유자인 아산시도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산촌 생태마을로 지정된 느티 장승마을의 산촌체험관입니다. 1층에는 체험관과 임산물 전시장이 있고 2층에는 숙박시설을 갖췄습니다.
건물은 약 3억 5천만 원을 들여 아산시가 지었는데 운영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다양한 펜션들이 많이 생겨난 데다 낙후된 시설로 방문객이 줄어들었고 결국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식거리부터 그렇게 거기 뭐 운동장도 없고 야외 나와서 해먹을 장소도 없고 네. 그래서 사람이 오질 않아요. 네. 그냥 답탕 치는 거예요 그냥. 현재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낙후된 산촌체험관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아예 폐쇄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산촌체험관 운영을 포기하면서 시설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 산촌체험관 소유자인 아산시도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마을 주민들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산촌에서 운영하고 수익 창출하고 마을에서 이런 유지 관리하고는 변동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마을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촌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편의시설이 취지와 달리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는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하고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량 공회전은 평상시에는 2분, 5도 미만인 경우에는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측정 당시 기온이 영하일 때는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8억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천안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0개 법인과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 정기세무조사 7억 3천만 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9억 1천만 원,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1억 7천만 원의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시는 남은 연말까지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루 누락 세원 발굴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자치 실현을 위해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개 분과 59명 이내로 천안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근로자나 학생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아트페스티벌 백인 백색전이 개막했습니다. 신정호 주변 카페 25곳과 연계한 이번 아트페스티벌에서는 왕열과 노재순, 조영남 등 국내외 미술작가 103인의 작품 187점이 전시됐습니다. 신정호의 경관과 카페, 그리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SK브로드밴드 김진중 취재기자와 김웅수 양택주 촬영기자 등이 2022 케이블 TV 방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진중 기자는 서울 동대문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부정채용 의혹 보도로 지역 채널 보도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김웅수 기자는 촬영 감독상을, 양택주 기자는 유공자 표창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밖에 최병익 용의 케이블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인데요.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187개의 사업이 민간 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만 해도 2022년 기준 4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 관계부서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전체 총괄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한 명이 담당하고 있어 기본적인 현황 관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인 해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의 경우 특정 감사에서 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것과 직원 채용 기준 미준수, 직원 퇴직 적립금 미반납, 법인카드 관리소홀 등 10여 개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 규정 미준수 현황과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을 확인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이했고 행정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행정 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외부 전문 기관 자문을 통한 평가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평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보다 높은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평가와 재계약이 지속되지 않도록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에 성과평가와 처리사항의 감사 결과는 물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 점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공고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건을 명시하고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노무비와 운영비 수준에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업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액이 달라 일부 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담당 인력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예산 사용 방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이 12월 테마 도서관 두정도서관 귀빠진 날을 주제로 추천 도서 전시와 목록을 제공합니다. 12월 테마 전시로는 소녀와 원피스의 원화 아트 프린트를 24일까지 전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당구와 멜론크림 소다 만들기, 개관 13주년 기념 생일 축하 메시지 달기와 두정도서관 생일과 생일이 같다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형극 산타와 크리스마스 친구들 등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선거도서관이 12월 한 달간 크리스마스 행사를 운영합니다. 선거도서관은 이 기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도서를 전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소망카드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 오는 10일 오후 3시 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는 산타가 돼 특별한 시간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마술 공연 내가 산타라고를 개최합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은 융자금 5천만 원까지의 이자 2%, 최대 100만 원이며 신청 방법은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이자 증빙 서류를 12월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23일까지 관내 14,500여 명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용 편리성을 위해 모바일 아산페이와 지류 아산페이로 나눠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개별 45만 원씩 지급되며 모두 89억 7,455만 원이 소요됩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지속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가구별에서 개인별로 지급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1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도우미, 전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이며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며 문의사항은 041-521-5363번에서 4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기에서 전기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9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